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였고 유월절의 어린 양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것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갈렙과 더불어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에 달한 정탐꾼과 더불어 약속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세와 더불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 떨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을 다 완수한 후 그는 이제 생애 마지막이 이르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리 아니라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은 마음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종종하는 삶, 사사건건이 반역적이며 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러한 역사를 알고 있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미래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미래에 복된 삶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취했다. 내가 인도하여 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보냈다, 내가 화를 내렸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느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그들을 멸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케 하심,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저들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보호하셨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축복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와서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위대한 선포지요. 담대한 선포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뭐 가정의 붕괴, 핵가정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가정마다 가정이 지켜야 할 가운들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가운이라는 것은 가정이 지켜야 할 것들, 또 가정이 기려야 할 것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침이 가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정직하라, 또 어떤 집에서는 성실하라, 사람을 귀히 여겨라, 이런 가훈이 있는 반면에 과거에 뼈아픈 아픔과 경험이 있어 가정의 가훈으로 생긴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 보증 서지 말라, 가훈으로 삽니다. 주식하지 말라. 제가 아는 한 분 가정은 그 가정은 조폭도 아닌데 가정의 가훈이 있고 조폭 같습니다. 의리입니다. 정말 그 가정에서 살아남은 가만히 그분 보면 정말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 아닙니까? 신이가 있는 삶, 신이가 있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의 관계, 뭐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쉽게 와닿는 관계성이 있다면 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의, 그 가정의
과언으로 따지면 의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렸던 이 축복이 나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아니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승되고 계승되어 가기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제한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제한받으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가정만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와 내 집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이 축복이 저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가정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가정 되기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아니, 그 축복이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어 지속적으로 세대의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선언의 고백 무엇을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이 전승되고 계승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승되고 계승되는 하나님의 가정은 다름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시작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2절 말씀에 옛적에 라고 하는 말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옛적이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저 아브람서부터 시작되어 출애굽에 이르러 가나안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저 아브람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저 애굽에 저 땅에 이주하여 43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험난한 역사를 살았느냐. 노예의 역사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없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해 하며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을 만한 백성이고 은혜 입을 만한 백성일까요? 저들이 탁월합니까? 저들이 뛰어납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 노예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감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 못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 원망이 많았는지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잊어버린 바 된 저 이스라엘 백성, 저 광야의 40년의 역사는 한결같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뿐이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세상과 사람과 달리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입술의 죄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입술의 죄를 지며 원망과 불평이 내 입속에서 나오는 이 입술의 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엎드린 이유는 다름 아닌 입술의 죄, 원망과 불평을 인하여 입술의 죄 때문입니다.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입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베푸신 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꼭 죽을 것만 같았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은혜 자리에 온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여기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인간의 성숙해졌음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 은혜가 더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될 때에 그 감사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감사로 인하여 겸손함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만 감사한 마음에는 미래가 열려집니다. 어떤 어머니가 별로 배운 지식이 없는 어머니입니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있느냐 알아봤더니 이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세 가지의 것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 있는지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또 하나의 때가 한다면 원망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는 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만났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이가 쉬워요. 선한 것은 더디 가지만은 나쁜 것은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이 부모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심령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 저주받는 심령입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 않는 심령, 말씀은 듣지만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회에 오지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심령, 하나님 버림받은 심령. 또 하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는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심령, 버림받은 심령, 저주받은 심령. 여러분,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것. 여러분, 이렇지 아니하면 그 심령은 버림받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 사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런 마음은 버림받은 마음. 빌립보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 마게도네 사람의 손 도와서 도우란 소리를 듣고 저 소아시로 가려고 했던 그 선교의 방향을 밝고서 마게도네가 첫 관문인 저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주장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저가 돌이켜 예수 믿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저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있던 이 바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지금은 환난과 곤고가 심어 영어의 몸이지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생교회 갇힌 몸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구한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심령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와 고마움이 넘쳐날 때에 이 심령이 구원받은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보세요. 내 남편을 보아도 감사하고, 내 자녀를 보아도 감사하고, 내 아내를 보아도 감사하고, 내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사람은 못생겼다고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자녀, 주심에 감사하는, 그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올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계승되어져 가고 전승되어져 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다른 가정은 순탄하고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우리 가정도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가정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담겨진, 선포 속에 담겨진 귀한 말씀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 또한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축복이 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승되고 계승되는 다음 세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둘째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똑같은 병행구의 말씀이 시편 37편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것들을 이루어주시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전 음악가들 가만히 보면 되게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믿음이 좋았던 사람 다름이 아니라 하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이든이라는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프란체스 요셉 하이든의 곡 우린 잘 모르지만 음악평론가에 의하면 그의 곡은 유달리 다른 어떤 작곡가보다 기쁨이 충만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거지. 그는 100곡 이상의 심포니곡과 80곡 이상의 소나타와 두 편의 오라토리를 작곡했는데 그가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작곡할 때에 그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시는지 내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며 그럴 때 마치 작곡을 하게 되면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라고. 좋은 곡이 있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기쁜 곡이 작곡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겁니까? 여건이 좋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령 지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그것을 얻게 될 때 소유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명예와 지혜를 구하는 사람도 그것을 성취되게 될 때에 내 안에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던가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게 기쁨을 줬는지 모르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내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호와를 인하여 누리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절대적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나의 기쁨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이 어울려진 마음을 다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떠한 것을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지난날 내게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윌리엄 어그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근에 사회적 동향 리센트 소셜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의 가정의 기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 사회가 혼란하느냐? 가정의 기능이 무너졌다는데 가정에는 기능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생산적 기능이란 경제적 기능이란. 여러분 가정은 생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만들어가고 서로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의 프로덕트하는 생산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생산의 기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질 않습니까? 가정에서 학습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교육적 기능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어디를 가요? 배우면 다 학교 아니면 학원으로 떠먹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밖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의 고유한 가치와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이 교육적 균형이 가정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같은 거 보세요. 죄잖아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남녀의 평등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룰이 다른 겁니다. 평등만 얘기하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평등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교육적 기능이 사는 뭐 성령세체가 XXYY 뭐 XY가 돼서 무슨 뭐 성에 올라 여러분 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기능은 정확한 거예요. 그걸 못 가르쳐 주잖아요, 가정에서. 또 하나 또 간다면 종교적 기능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없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이거 가르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오지 아니하고, 지난번도 말씀했듯이 다음 세대는 우리 가운데 결코 오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온 거예요. 종교를 통하여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을 배우고 경건의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사라졌죠. 또 하나 또 간다면 오락적 기능이 상실됐잖아요. 가정에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 이 생산적 기쁨이 오락적 기능이 상실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키워지며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성숙해지고 가정에서 보람을 찾는, 가정에서 온전한 성숙한 인격체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이게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되어가고 전승되어가는, 이어져가는 다음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선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위에 복 내려주시고 그 복을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 전승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라고 위대한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느라, 예배하는 가정 세우겠느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여러분, 예배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예배할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감격으로 넘쳐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삶에 빛이 나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될 때에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게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대화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하면 모세가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듣습니다. 깊은 교제가 있은 후에 그가 장막에서 나올 때에 그의 얼굴이 어때요? 해같이 빛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예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고 빛이 나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빛나고 우리의 심령이 빛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떤 집에서 어린 두 형제가 놀다가 서로 다툽니다. 형이 동생 보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늘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자 동생이 뜨끔합니다. 근데 옆방에서 이 두 아들 녀석의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가 문을 무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착하게 살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말썽을 부리면 나는 아픈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단다. 이 말을 듣는 동생이 뛰어나면서 형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 봐 형, 내가 아무리 잘만 한다 해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라고 선포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내 안에 임하고 이 축복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되어 계승되어져 가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빛나는 가정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언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아버지 그 축복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